이혼해. 이혼하자. 서로 편하게 살자고요. 이렇게 사는 거 힘들고 지겨워. 내가 지겨워? 아니, 입고 싶어서 산 링크코트 감춰두고, 들고 싶은 게 마음대로 들지도 못하고, 쇼핑한 것들 당신에게 숨겨가며 살아야 하는 게 지겨워졌어. 그 사람들이 좁은 방에 나 앉혀두고 계속 같은 질문을 했대. 내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아? 무슨 생각했는데? 돈 벌 생각. 이렇게 은지 엄마처럼 서툴지 않게 해도 난 얼마든지 돈 벌 자신 있어. 난 그쪽으로 재주가 많더라고. 합법적으로 벌 거야, 물론. 법을 지켜가면서 무슨 수로 돈을 벌어? 수정할까? 그래. 합법을 가장한 비합법적인 방법으로. 방법은 얼마든지 있겠더라고. 나는 어쩔 수가 없어. 차라리 죽으라면 죽겠는데 돈을 포기 못해. 그냥 이렇게 생겨 먹었어 나는. 난 이혼하고 돈 벌 거야. 산더미처럼 대한민국 누구보다 더 많은 돈 벌래. 검사 남편, 그것도 대쪽 같은 강직한 검사 남편은 내게는 필요치 않아. 대신 당신 옷 벗지 마. 부탁이야. 당신 같은 사람이 그런 자리에 있어줘야지. 그래야 약한 사람들을 돕지. 내가 이혼해 줄 테니까 당신 자리 지켜. 조경구 만든 검사님으로 살아줘. 이혼하자 우리. 그게 낫겠다. 나 당신 놓아줄게.